포항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2주간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지역 방역당국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7일 2명이 발생한 뒤 22일까지 다시 0의 행진입니다. 81명이 격리 중이고 확진자 49명 가운데 19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체열을 하던 간호사가 21일 확진돼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체열한 장병과 이들과 접촉한 14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명 외엔 모두 음성으로 나와 안도하고 있습니다. 체열할 군인이 134명, 체열자의 군인의 접촉자가 15명이라서 149명을 검체 완료했는데 오늘 아침 7시까지 148명은 음성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명은 아마 금일 중으로. 해병대는 그러나 부대원 역내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일 자정을 기해 요양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가 끝났지만 이에 준하는 능동감시체제는 유지됩니다. 지역 71곳에 책임관리원을 지정해 종사자와 간병인 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 및 그 관계자가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능동감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사리 뭐 별 이유 없이 바깥에 나오고 이러는 거 최대한 통제를 하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시청 직원이 한 명이. 한편 지역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25%인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진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일부 교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입니다. 사찰과 성당은 운영을 중단했지만 포항 지역 교회 384곳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소규모 교회 130여 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해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둔화는 뚜렷해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 확실한 안정화를 위해선 앞으로 2주간이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방역 당국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